미래 핵심 산업으로 꼽히는 수소 산업이 포항을 비롯한 경북 동해안에서 집중적으로 육성될 예정입니다. 25일 포항에서 수소 경제로의 대전환 선포식을 갖고 지자체와 기업, 연구기관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정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소 경제로의 대전환 비전을 선포한 포항시와 경북도. 미래 에너지라 불리는 수소를 활용한 산업 육성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수소 산업은 2차 전지 등과 함께 미래 핵심 신산업으로 꼽힙니다. 특히 포항의 경우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추진하기로 한 수소 연료 전지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최근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수소 산업은 이제 미래가 아닌 현실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특히 우리 포항은 수소 연료 전지 클러스터로 지정이 되고 또 실질적인 수소 경제의 전주기 산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포항의 그러한 수소 경제의 아주 근원적인 그런 산업으로 이것이 성장할 수 있도록. 포항 수소 연료 전지 클러스터는 오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1,900억 원을 투입해 수소 연료 전지 기업을 유치하고 또 부품 소재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수소 산업의 구심점이 되기 위해선 관련 기업을 적극 유치해 직접화하는 게 관건입니다. 해외 사업을 위주로 저희가 사업을 기획을 했고 기술을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포항에 기가와트 규모의 공장을 2027년까지 건설을 해서 유럽과 미국과 중동 지역에 주로 수출하는 사업으로. 울진의 경우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 조성으로 원자력을 활용한 수소 생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울진군이 원자력 발전소 10기를 앞으로 보유를 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단지가 되고 아마 원자력 수소를 직접 이렇게 전기를 받아서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북도는 지역에서 수소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등 수소 산업의 토대를 탄탄히 쌓아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또 인력 양성입니다. 포스텍이나 영남대학교를 중심으로 인력 양성도 하고 다방면에 수소를 생산하는 또 활용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탄소 중립 시대에 필수라 여겨지는 수소 산업. 수소 경제로 체질을 바꿔 나가는 중요한 시기에 포항을 비롯한 경북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